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소개해야 되죠? 정식 직업은 작년 민선 7기가 끝나기 전까지 시장님 밑에서 특별보좌관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직함이었습니다.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특별보좌관. 15글자의 직함을 수행을 했었고, 지금은 하여튼 그냥 있습니다. 이름도 얘기 안 김형근입니다. 하시고. 움직임 많죠? 네. 움직임이 너무 많으세요. 여덟 살 많이 움직이세요? 인터뷰 하실 때?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어필하려고, 이렇게, 평소에도 움직임이 좀 많으신 조금 있는 편이에요? 편입니다, 고향은 제주입니다. 오연고등학교라고, 제주도에서는 가장 오래고 가장 명문인 학교였죠. 오연고등학교까지 나오고, 이제 대학을 이제 육지에서 다니면서 그때부터는 하여튼 고향하고는 본의 아니게 못 가서 사는 건 이제 현재 울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울산에 온 지가 한 4년, 35년째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대학 때가 그 유명한 악명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전두환 시절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태우 시절이었고, 전반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그 기운이, 일종의 이제 군부 독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주 학살부터 시작해서 어쨌거나 이제 민중을 탄압하고 들어선 정권이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안 맞으면 이제 무조건 탄압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뭐 없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내에 요새 젊은 친구들한테 교내에 흔히 짭새라고 하는 사복경찰이 몰려다닌다 항상 상주했었다 그런 얘기하면 아마 아무도 안 믿을 이제 그런 시절인데 그땐 그랬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저의 정치적 사춘기였죠. 그리고 마침 이제 87년 6월 항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울산을 중심으로 먼저 선두에서, 이제 현장, 노동 현장에서의 민주화 투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리고 그들의 힘이 가장 중요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는 울산에 온게 이제 88년도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계속 이제 울산에 있었습니다. 전공은 정치 외교학이었어요. 글쎄요, 뭐 전공이라기보다는 삶 자체가 어떤 의식이 좀 있다고 그러면 당시에 삶 자체가 뭐곧 전공인 셈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굳이 글자 속에서 교과서에서 무슨 정치를 배우고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눈뜨고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늘 보이는 게안 좋은 모습의 정치만 보였기 때문에 뭐 굳이 무슨 전공 따져서 뭔가를 했다라기보다는 그때의 환경 자체가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그 벼락처럼 뭔가 이렇게 그번이저뭐 이렇게 내리에서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 거죠. 늘 그랬으니까. 그때는 우리 동기들만 하더라도 뭐 취업 걱정 안 했으니까요. 뭐 학벌이 좋기도 했지만 그때는 워낙에 이제 그 고도 성장을 이제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 지나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기업들이 전 세계에 뒤지지 않을 그런 이제 도약을 할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업종의 다양성이라는 점에서도 초기에 뭐 삼성전자가 처음부터 전자 위주는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공업, 현대중공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업종의 다양성도 커지고, 그 다음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어떤 지사나 이런 망들도 생기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취업 걱정은 별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동기들을 봐도.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뭐 굳이 무슨 취업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서 뭐 요즘처럼 스펙 쌓고 뭐 학창생활 한다거나 이런 건 뭐 거의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던 이제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학벌 괜찮네요. 뭐 그렇다고 하대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전혀? 예. 아니 노동운동을 하는데 무슨 학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철저히 신분을 숨긴 당시에는 이제 뭐 안전기획부라든지 뭐 대공 그 저기 대공 분실 쪽 정보과 뭐 이런 그 망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그 작동을 하고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내는 즉시 그거는 또 역으로 추적이 가능해 버려서 대부분 운동 활동을 한다 그러면 가명을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신이 심지어는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얘기를 어디 가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좀 많아요. 가장 오래 쓴 가면? 그 뭐, 하여튼, 예. 아, 말하기 곤란한. 예, 예, 예. 뭐, 굳이. 예, 예. 왜? 혹시 그걸로 하면은. 예. 뭐, 다, 그래도 뭐, 공소시효를 지났거나. 공소시효는 다 지났겠죠? 예, 네, 지났을 거고. 그냥 가명은 끝까지 가명으로 그냥 갖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아, 되게 궁금하네. 나중에 네. 술 한잔 하면서 네. 술 사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 아, 하나 정도는, 예. 아, 하나 정도. 그때는 그, 학내에서 시위가 벌어지면 벌어지자마자 학내 사복경찰들이 달려들어서 시위 주동자를 잡아갔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위 주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디테일하게 하면서 빨리 안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술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내 시위가 좀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초기에는 뭐, 그, 하고요, 모입시다, 그러면, 모입시다 하면은 바로 이제 달려들어서 잡아가 버려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진화하는 거죠, 이쪽도. 그러면서, 뭐 도서관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창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 따는 시간 걸리고, 옥상에서 뭐 줄 타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사다리 차 올라와서 올라가든지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 시간은 이제 벌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체류탄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들이 수업하다가도 최단 소리 들으면 그냥 한숨 푹 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칠 테니까 가시라고. 전부 다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무슨 학점을 가지고 학생의 생사여탈권을 휘두르는 식의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 없었어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점 관리한다? 글쎄요. 특별하게 뭐 어디, 자기가 어떤, 그, 들어가고 싶은, 이후 취업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어떤 뭘 요구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런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는, 뭐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사부분 몇 번 받으셨어요? 저는 학사부분 받은 적이 없고요. 대신에 시험을 물론 뭐 못 친 적도 있었지만, 꼬박꼬박 선생님, 교수님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이래서 못했고, 저의 게으름에 소치거나, 아니면 뭐, 핑계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대부분 다 씨는 주시더라고요. 아이, 그렇죠. 부모님이 굉장히 좀, 그,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효도는 좀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예. 교수님 찾아가서 얘기하고 하면서 그게 나름의 학점 관리인 셈이었죠, 저한테는.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아닙니다. 쌍꺼풀이 되게 부자연스럽게 이쁘게 되셨네요. 부자연스럽다는 것과 이쁘다는 것은 이게 무슨 형용무순인지. 예.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꼭 수술한 것처럼 도드라지고 예. 예쁘다는 것은 잘 어울린다는 뜻이에요. 한 가지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어릴 때 쌍꺼풀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눈을 많이 비비는 언제부턴가 습관이 생겨가지고, 눈을 계속 비비는 습관 속에 살다 보니까, 사춘기 지나면서 어느 순간 딱 보니까, 고등학생 때 딱 보니까 쌍꺼풀이 딱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야, 이거 참 희한하다. 뭐 개인적으로 의사를 갖고 있어요. 아, 예, 그, 저, 누님 한 분 계시고, 동생 있고. 아니, 결혼하시고. 아, 결혼하고 나서요? 예. 아니, 하도 옛날 얘기를 물어보셔서, 예, 관점이, 시점이 옛날 머물러 있었어요. 예. 지금 현재, 예, 아내하고 딸 둘, 이렇게 있습니다. 아내도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 했던 친구예요.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죠. 저는 서른 살이에요. 울산 와 계실 때? 아니요, 울산, 아, 그렇죠. 왔다가 얼마 없어서. 아, 원래 동향이에요. 같은 제주도 출신이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제 동향이면, 하여튼 왠지 모르게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는 때였기 때문에. 특히 제주도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동유식이 좀 강하다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혹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영화 보셨을 텐데. 왜 서로가 굉장히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영화 내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는 뭐 그런 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 잘 알고 지냈는데 여자로도 안 보였는데 뭐 어느 순간에도 그렇게 돼버리대요. 그러니까 학생 요새는 인텔리란 말을 잘 많이 안 써요. 근데 당시에는 그 학생 신분을 뭐 계급은 아닌데 인텔리겐차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층 민중하고의 뭐 계급적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조건의 생활 조건이라는 게 워낙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시 시점만 하더라도 인텔리겐차들이 어떤 그 크면서 그렇게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대해서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강했던 시절이었고 그걸 우리는 요새는 이제 소명의식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학생으로 있으면 생활하다가 현장 노동 현장으로 간다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거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종의 하여튼 책만 읽던 서생이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서생의 관점 철학하고 그 다음에 상인의 현실 감각을 배워야 된다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 이게 항상 커 올라오면서 그리고 학생 때는 이제 책만 읽으면서 있다가 실제로 생활을 이 노동 현장에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일종의 자기 단련이라고 해서 당시에는 이제 이전 과정이라는 그러니까 학생에 있으면서 현장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이전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돈들도 없고 그러니까 자취방 같은 거 하나 구해가지고 이제 같이 토론 팀 만들어서 이제 토론하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했죠 공부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보이는 건 매일 보는 건 시커먼 남자 녀석들밖에 안 보이고 이제 근데 하여튼 뭐 그 우연하게 하여튼 만날 기회에서 만났는데 밤에 만났는데 저는 인간 사람 뒤에 후광이 이렇게 보인다는 걸 그날 처음 겪었어요. 예. 됐습니까? 만족하신 답변이 나왔나요? 큰 애는 이제 취업을 했고요. 작은 애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고. 그래요. 무슨 학교? 대학교. 그, 송초로 시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아는 관계이긴 했죠. 그리고, 환경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단순히 무슨 뭐 환경을 보호하자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울산이 산업화가 되면서 울산이 갖고 있는 보통 우리가 왜 천혜의 환경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제주도 다음에 울산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네. 아는 게 울산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산이 있고
그다음 산도 그냥 고만고만한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영남 알프스라고 하듯이 뭐 이렇게 알프스에 빗댄다 표현까지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산들이 있고 바다가 또 있고 계곡이 있고 들이 있고 강이 있고 이런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제가 해외를 민선 시기 때 시장님하고도 몇 번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했었는데 해외 나가도 제주도만큼 괜찮은 곳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 고향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는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울산이 제주도보단 더 하냐면 아무래도 고향이 제주도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천혜의 환경이라고 얘기되는 그 부분들의 그 부분들이 산업이 진전이 되면서 근데 그 산업이라는 게 요새 말하는 무슨 IT 산업이나 4차 산업 혁명이 이게 아니잖아요. 주로 이제 제조업 계통이고 그 제조업이라는 게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떼는 거고 화석 연료를 뗀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더티한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대기 오염부터 시작해서 수질 오염까지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은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서 송초로 시장님이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 양반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에 알았던, 뭐, 있었는데, 이제 그, 상당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많이 거쳤단 말이죠. 대기 오염도 기준치 이하로 이제 나오는 정도의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태화강도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물론 100%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회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태화강이 이제 굉장히 좋았다가 상당히 안 좋아졌다고 서서히 또 이렇게 그 회복 단계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 단계로 가고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회복 단계가 그냥 회복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맞는 회복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이 더 이상 이대로 이런 상태로 계속 지탱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거는 뭐 기후위기에 관계돼서 탄소 문제도 있지만 제조업으로 끊임없는 지속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거는 또 이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울산이 지속가능한 이런 그 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화두 저한테도 화두였고 송초로 시장님한테도 화두였고 그러면서 이제 인수위 때 인수위원회 때 제가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서 토론하고 뭘 하면서 계속 시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목표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새롭게 길을 열어줘야 된다. 누가? 행정이. 그렇지 않으면 할 데가 없다. 그래서 행정이 열어주는데 초점을 가장 큰 초점을 잡자. 핵심적으로. 그러면 뭘 매기로 할 거냐? 에서는 울산이 에너지 다소비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될 시대가 조만간 도래할 텐데 그 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어떻게 행정이 앞장서서 길을 열면서 만들어줄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그래야만이 이제 산업도 성장하지만 고용이 같이 창출되고 이제 도시가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라서 그러면 산업도 잡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고용도 잡고 할 수 있는 그 매개 수단으로 탄소와 귀화합돼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봤을 때 이제 제 그때 인수위원회 때 제안드렸던 게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는 사업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시장님이 듣고 생각하시고는 야 이 김영근 위원 말로만 하면은 이건 진짜 대박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책화를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됐고 그거를 하려면 실제로 행정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흔히 어공이라고 그러죠. 어쩌다 공무원인 어공으로 제가 이제 그 이름은 아까 길다 그랬는데 초점은 사실은 에너지 쪽이에요. 에너지 쪽인데 제가 사회단체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것들, 그 다음 환경 문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장 핵심으로 삼는 건 일자리 문제라서 그러면 다 붙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 일자리, 에너지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뭐 업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공을 들였고 가장 이제 출근하자마자 먼저 보는 게 이제 그런 관련 자료부터 시작해서 했기 때문에 핵심 사업이었죠. 우리가 할 때는 일종의 행정이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맨땅 헤딩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그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서 길을 열어주는 그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시장을 만들어줘야 된다. 해상풍력이 우리나라가 이명박 정권 때 녹색성장 그러면서 해상풍력이 소위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 해볼 거라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전부 다 터빈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 만들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야. 살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만들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클 수가 없죠. 그러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거는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뭔가의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테니 혹은 하고 있으니 관련 있는 기업들은 전부 한번 와보셔. 문을 두드려보셔.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장님하고 제가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기가와트니 뭐 이런 얘기하면 사실 잘 안 다가와요. 안 다가오는데, 두 측면으로, 그러니까 물질적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울산에서 58km 떨어진 곳에 이미 가스를 이제 생산했던 그 플랫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 있는데 거기가 한 58km 떨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부터 저기 이지까지가 이제 울산 면적보다 좀 큰 면적으로 있거든요. 그 바다 해역이 있는데 거기가 예전에 한 20몇 년, 거의 30년 동안 육지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매립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쓰레기까지. 그래서 버렸던 바다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MBC인가 어디서 취재한 게 그런 게 나왔었어요. 개를 잡았는데 그 개를 까보니까 돼지털이 나온 거죠. 그건 뭐냐면 육지에 쓰레기가 이제 그렇게 묻어가지고 됐던 거였는데 하여튼 버렸던 바다를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기환해내자라는 게 이제 컨셉이 이제 환경운동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런 컨셉이 있으면서 환경활동하는 친구들이 이제 한번 이걸 고민해보자 해서 맨 처음에 그 고민이 시작된 거였고 공식적으로 인수위에서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하여튼 그런 넓은 해역에 그 따져보니까 거의 한 10기가와트 정도의 설치 용량이 가능한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10기가와트까지 거의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개발사들하고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자신 있는 건 뭐냐.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부유식이냐 그러면 이게 부유채 이게 낮은 바다면 그냥 고정형으로 파일 딱 박으면 돼요. 파일을 딱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 날개 저 타워 꽂은 다음에 날개 터빈을 꽂으면 되는데 깊은 바다는 꽂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바다는 띄워요. 바지선처럼 이렇게 띄워서 이 녀석을 계류 그 뭐야 체인으로 이렇게 해제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딱 고정시키는 거란 말이죠. 그 고정시킨 위에다가 이제 타워하고 날개하고 이제 터빈을 박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 요 부유체를 만들어서 고정시키는 기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미 울산에 있는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은 이미 그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있느냐? 다른 나라는 조선산업 자체가 이제 해양이기 때문에 없죠. 그러니까 울산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산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기가와트라는 시장을 만들었다. 들어와라. 할 수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기업들 들어와라. 그래서 시장을 만든 거고 그 시장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때부터는 자본의 논리,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자본의 논리로, 경제성 논리로 계속 이제, 그동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민선 7기 끝날 때쯤에는 그 행정이 도와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이해 관계자들이 있으면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민, 흔히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어민들.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행정이 해야 될 본인의 역할이란 말이죠. 그거를 송출호 시장님은 처음부터 했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 되면 미리 아 반대할 것 같다. 그러면 공청회 같은 거 하면은 안마 부르지 않고 그냥 살짝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했소라고 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절차를 이행한 걸로 이제 증거를 남기는데 시장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야 불러라. 전부 다 불러서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해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제 상당수의 많은 어민들이 설득이 많이 서로 소통이 된 거죠. 되면서 이제 MOU도 많이 맺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바다라는 게 뜻하지 않게 막 나타나신 분들이 또 있어요. 자기들도 이제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있는데 가령 이제 해녀분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그 해안에서 얼마 안 떨어진 데서 작업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50km 있는 데서 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떡하냐라고 이제 담당관이 얘기도 하기도 하고 담당자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 그 민선 8기하고 정확히 차이라는 건 뭐냐면 시장이 만들어져서 경제성 논리로 계속 기업들은 갑니다. 가서 울산에 그때 이제 관련된 업체를 중소중견업체 한 96군데인가가 이제 공급망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매치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울산에 A라는 업체가 있는데 E라는 업체는 전체 부품 중에서 이거에 특화가 되어 있고 이거는 장점이 있고 이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서로 알아가는 그래서 A라는 개발사가 하게 되면 아 당신한테 계약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관계를 맺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들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그 부분에서는 이런 갈등을 조정하면서 뭔가 이렇게 그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일종의 정체 현상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뭐 행정도 정치적 행위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선출직인 경우에,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인 경우에는 본성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의원이라는 이제 선출직하고 지자체장이라는 선출직하고가 본성상 크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이제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활동 반경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있지만 뭐 그거는 그 조건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조건을 어떻게 바라봐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원래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참모 역할. 아니, 그러니까 좀 이 올라운드 플레이에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내가 뭐 결정하는 건 아니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아, 저 친구는 어떻다 얘기는 하시겠죠. 첫인상은 뭐 하여튼 단적으로 다 얘기하면 호감형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예. 뭐 만족하신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 호감형 어디가요? 모르죠.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나가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리라고 생각해서 나간다면 그것도 또 웃긴 거 아니에요? 남구가 두 개로 갈려져 있거든요. 갑하고 을이 있는데 저는 뭐 남구 을 쪽으로 제가 활동할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 살면서 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차치하고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과정에 어떻게 충실하고 어떤 식으로 임하는가의 결과물이 이거일 뿐이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원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흔히 이제 옛날 활동할 때의 이런 말투로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과는 투쟁의 결과물인 거지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떤 떨어져 있는 어떤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러면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을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거는 지금 당장 제가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준비된 건 아닌데 뭐 이제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감당하기 힘들다거나 아니면 감당이 불가능한다거나 뭐 이런 영역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건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사회 운동하는 게
정치적인 거, 현재 그 보여주고 있는 정치적인 거하고 또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뿌리는 나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사회운동이라는 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관철되기 위해서 뭐 극단의 투쟁까지도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을 설득시키는 거, 이해시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령 뭐 시민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만약 어떤 이슈가 있다면 이거에 있어서는 뭐 저는 울산에서 저만큼 할 사람이 있나는 생각은 가져요. 그런 부분 워낙 그렇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갖고 근데 이슈를 뭘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는 이제 앞으로 닥쳐올 것들이 있겠죠.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이 저는 제가 88년도에 울산 왔을 때 남구 삼산동은 아예 없었고 저렇게 변할 줄은 아무도 생각 못했죠. 못했는데 결국은 이 도시가 도시로서 출발을 알린 신호탄이 박정희 때 공업센터 기공을 하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게 6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환갑이 된, 그러니까 도심을 선포한 지 환갑이 된 나이예요. 지금 울산이라는 나이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첫 해가 이제 올해 개명년 2023년이 되는데 그럼 과거 60년 동안 우리가 뭐 했나? 그러니까 환갑을 살면 사람이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과거를 회상할 거 아닙니까? 내가 60년 동안 도대체 뭐 하면서 살았지? 하듯이 도시도 60년이 되면서 도대체 뭘 했고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한 그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수가 해봐야 되고 할 거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보여지는 모습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보게 되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발표했는데 울산 동구가 소멸 우려 지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200 몇십 개 지자체 중에서 울산 동구가 이제 몇 번째로 소멸 우려 지역이 돼 그러니까 그거는 단순히 인구만을 놓고 인구의 변화가 어떻고 추이가 어떻고 그러니까 뭐 전망 이렇게 세운다 이 차원이 아니고 산업 동향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변수를 같이 놓으면서 이제 만들어낸 보고서인데 그거 보면서 저는 사실 좀 소름이 돋았었어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곧 울산을 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젊은 시절에 내려와서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투신을 했지만 도시 자체는 이미 소멸 지역으로 간다. 이 도시 내가 뭘 어떻게 한 거지? 물론 제 잘못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 근데 울산 동구만이 아니라 보니까 중구가 두 번째예요. 그 인구 예방 지역이라 그래서 미리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소멸 예방 지역이라 그래서 소멸되는 뭐 그런 게 보니까 울주군도 북구도 그렇네. 그거는 인구 선제 대응 지역 그래서 이제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막 이렇게 층위를 나눠는 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지 붙이기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래. 남구만 없네. 그래서 남구가 그러면 비전이 있는 도시인가? 아닌 것 같은데. 최근에 내가 그 자료를 또 하나 저기 뒤지다가 발견한 게 뭘 발견했냐면 목욕을 좋아해서 목욕탕 자주 가요. 자주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많지?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보이는 게 할아버지밖에 없어. 이게 젊은 사람은 거의 안 보이고 애도 거의 안 보이고 우리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손녀는 같이 안 가죠. 손자들이 이제 같이 그런 게 항상 이렇게 보였던 장면인데 그런 게 아예 없어. 아예 없고 가보면 그야말로 놓친 애들밖에 없는 그걸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한 거예요. 어떤 자료가 나왔느냐. 총 인구 증가 이 배율하고 2010년 기준하고 2021년 기준 그 변화에서 총 인구 증가의 배율하고 노인 인구수의 증가 배율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해봤더니
아, 전국 상위 10위권 안에 남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본 모습이 사실은 자료로 보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체 인구,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 인구라는 게 계속 하향 추세 않습니까? 감소 추세인데 그거와는 그러니까 가령 이제 두 배로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두 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노인 인구 증가율은 거의 다섯 배 수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동구가 1위고 중구가 4위고 남구가 6위예요. 전국 200몇십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가장 젊은 도시. 그래서 무상급식 논쟁할 때 왜 그랬잖아요. 노회찬 의원 오셔가지고 한 얘기가 가장 부자 도시에서 무상급식 하나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으로 얘기했듯이 가장 젊고 가장 활력 있고 가장 돈도 많이 돌아서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도시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소멸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만 되는 도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 제가 시청 근무할 때 제 비서로 있던 친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라서 주말에 어디 놀러 어디를 젊은 친구들 가냐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어디 가냐고 대답하냐면 혹시 어디 가는지 알고 계세요? 주로 가는 데가? 부산? 예. 해운대 아니면 그 기장에 그 새로 만든 관광단지 동북권 오시리아입니까? 예. 주로 거길 간대요. 가서 뭐 하냐? 아니, 뭐 하긴 여기 놀거리가 많이 생겨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쇼핑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먹을거리도 많이 많아져서. 그런데 갔다가 이제 뭐 쉬었다 오는 것들이 뭐 주말이면 거의 일상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야, 참. 그러면 결국은 도시는 발전에, 도시를 만들어서 삼산이라는 데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발전은 시켰지만 결국은 타도시와의 경쟁력으로 보면은 이것도 한참 떨어졌네. 그러니까 생산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전 세계적 글로벌한 추세하고는 안 맞게 정체를 빚을 수밖에 없는 그걸 첫 신호탄이 조선 산업이 그렇게 간 거였고 그다음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니 자율주행차니 못 따라가면 또 이제 그렇게 될 거고 석유화학은 워낙에 화석 연료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어떤 식으로든 탄소와 관련돼가지고 뭔가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양화될 거.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도 내세울 게 별로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고 생산에서 벗어나서 실생활과 연결되는 유통과 소비 측면에서는 다른 도시들하고는 또 비교 안 되게 이제 이렇게 안 좋아져 있고 그렇다고 무슨 문화나 교육이 뭐 내세울 게 있나. 송철호 시장님이 노무현 대통령 때 열심히 해가지고 울산 과학 유니스트는 유치한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유니스트가 울산의 교육적 질, 이런 것들을 그 대중적으로 올려놨느냐. 이건 또 아니란 말이죠. 아직은 뭐 물론,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국립대 하나 없는 도시로서 울산대 하나만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졸업생을 다 수용도 못하지만, 현재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녹여내면서 키울 만한 토대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탈울산이 익숙되는 거고. 그러면 생산, 소비, 유통, 뭐 교육, 문화 어느 면에서 내세울 거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은 게 관광을 한번 해보자. 왜? 천혜의 자연환경, 제주도 다음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니 관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가정원 2호도 만들어내고 대한항공원 투자 열심히 많이 해서 주변에 땅을 사면서 이제 하나의 이런 그 단지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산악 그 영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영남 말푸스 쪽도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아직은 내세울 게 없는 거고 여전히 이제 많은 걸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 뭔가를 모색을 하는 단계지.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라는 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거고 남구라는 특히 남구 우리라는 데가 공업센터 기공식이 열렸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조산업에 신호를 올린 곳이기도 하지만 울산을 울산으로 만들기 시작한 첫 발을 뗀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시가 지금은 이제 노인 인구 제일 많은 도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생산이 정체가 되고 탄소 중립이라는 기후 위기라는 세계적 글로벌 추세하고는 전혀 안 맞는 도시가 돼버린 거고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이 가는 거죠. 내년 총선 이후에 2026년도에 지방선거가 또 있거든요. 예. 단체장으로 나가겠죠. 단체장이면 어디?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급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저번에 제가 남구청장 예비후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소위 참모라고 하는 데서 워낙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서 본인이 자기들이 뭐 해줄 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거를 시민적인 언어로 이렇게 그 귀에 탁탁 꽂히게 이미지가 박히게 그런 것들은 많이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한번 잡아보겠다 해서 이제 잡은 게 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제가 아까 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주절주절 막 풀어놓으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딱 하나 만들어낸 단어가 뭐냐면 퍼스트였어요. 60년 전에도 퍼스트였는데 시작했는데 지금은 찌그러졌다. 그러면 왜 정치하려느냐? 그런 퍼스트의 위상을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위상은 똑같이 퍼스트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퍼스트 남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 캐치플레이즈로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아니 그거는 당내 역학의 문제지. 저는 제가 시민들한테 평가받지는 않았어요. 예비 후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이제 컷오프 시켜버렸기 때문에 경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위에서 그냥 잘라버린 거라서 문제의식에 합당한 어떤 단어나 문장을 찾는 것 이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뭐 문제의식만큼은 정확하니까 뭐 어떻게든 찾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약 1번은 뭐예요? 워낙 많아서요. 그래도 1번은 예. 뭐예요? 아, 그래서 이제 캐치플레이즈로만 잡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잡았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하위 공약으로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무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제 그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첫 번째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천천 문제 가지고 제가 환경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역사나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매년마다 수억씩 해보지만 지금 한 20년 동안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나름대로 플랜 가려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그 돌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아에서 여러 가지 단계별로 생애 주기별로 해서 하는 것들도 이제 뭐 많이 만들어내고 뭐 그랬었죠. 근데 산업적인 부분 남구가 그렇게 다시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는. 그렇게 회복할 때야만이 남구민만이 아니라 울산 전체를 대표하는 도시가 되고 울산 전체, 울산 시민들이 이제 좀 더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잡으라 그러면 전 여전히도 부유식 해상 풍력이에요. 우유와 비만의 관계는 사실은 아까 제가 무상급식 운동을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공무원까지 하면서 이제 들어간 게 박원순 시장님도 무상급식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와서 도와달라 해서 갔던 거였고 울산 북구청도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센터를 만들어서 그때 이제 공급 체계를 만들어냈거든요. 냈었는데 그거 하기 전까지는 일반인을 상대로 이 일종의 먹거리 운동, 그러니까 먹거리에 대한 그 강좌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이 딱 끝나고 집에 가려고 딱 나섰는데 웬 아주 저 학부모님이 그 강사님 잠깐만 하나 그 기념 좀 물어볼게요 하면서 예 말씀하십시오. 제 딸이 3학년인데 덩치가 이만함 산만합니다. 진짜 그야말로. 근데 강사님 얘기하는 거 보니까 혹시 이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질문 드린다고. 왜요? 어떤 점에서 했더니 우유를 그렇게 많이 드세요? 했더니 우리 애가요 1리터짜리 우유를 하루에 3개씩 먹어요. 그거 듣고 제가 그러면 뭐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뭐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먹는 걸로 봐서는 하여튼 그게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무슨 얘기냐면 현재 공장 축산형으로 나오는 소 그리고 소젖 우유 이거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뽑아야 되는 것도 필요 그러니까 많이 빨리 키워서 이제 소를 우유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밀집해서 사육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이 자주 오고 그러면
항생제를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빨리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제라는 걸 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유식한용으로 IGF-1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나오는데, 그거를 한번 먹거리 운동하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먹거리 운동하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생산된 우유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에 들어있는 그 물질이 우유에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IGF-1인데, 그러면 사람이 그걸 먹었을 때, 소든 사람이든 똑같이 그 물질은 자신이 작용하는 것들은 찌우는 거기 때문에, 성장을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나는 음식 평상시대로 먹고 뛰어놀면서 자연과 교감하면서 커가는 패턴과는 다른 패턴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 어떤 그 체질에서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그분한테도 반드시 우유 끊으시라. 우유를 못 끊으면 그러면 대타로 두유를 드시든지 아니면 두유를 먹게 하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그 유기농 우유가 큰치는 않았어요. 요새는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유기농 우유를 좀 드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자신의 몸에 대한 관계된 거니까 귀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건강에 관계된 거면 이제 들어오는 편이죠. 사람들 대부분 흔히 들어오는 편인데, 건강에 관계돼서는 먹을거리는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는 강사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건 많아요. 소재들이 많은데, 울산에서 특별하게 한다 그러면 특히 남구에서 그 야암근린공원 가지고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제 개발 못하도록 일몰제를 묶어놨지만 이 일몰제를 그러니까 이제 해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소유권을 주장해서 자기가 막 해버리게 되면 그나마 공해를 차단했던 그나마 가졌던 역할까지도 이제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제가 밑에서 역할하면서 이제 대안으로 대기오염을 차단하는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토성처럼 이렇게 쌓고 완전하게 그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했던 거였는데, 근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측정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굴뚝에서 나오는 눈에 보이는 연기, 물론 이제 검을수록, 회색에 가까울수록 이게 불안전소가 돼가지고 나쁜 물질이 많이 있는데, 예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석유화학공단 이쪽에서 보일러를 굉장히 큰 보일러를 떼요. 열과 스팀을 얻기 위해서. 떼는데 그 연료가 대부분 다 석탄이었죠. 아니면 아주 값싼 벙커시유 같은, 혹은 황성분이 많은 고황유라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는 굴뚝에 나오는 건 보기만 해도 검은 연기이지만 재보면 이거는 뭐 자질할 정도의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세월이 가면서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석유화학 산업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렇게 반드시 그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석유화학 그 공정에서 나올 수밖에, 우리가, 뭐, 벤젠이라는 거 알죠? 톨루엔.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이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지 않죠? 근데, 울산에 살면 알 수밖에, 그러니까 알아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 눈에도 안 보여. 오로지 이 감각기관에서 살 수 있는 거는 냄새가 심해요. 이게 왜냐하면 석유계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휘발유 앞에서 냄새 맡으면 어때요? 향기로워요? 석유계통, 화석연료계통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문제가 되죠. 그리고 흡입이 많을수록 이제 독성이 많아지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유기농 우유와 그렇지 않은 이제 그냥 공장형 축산 우유가 다른 점처럼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게끔 설명이 안 되죠. 왜냐? 본질적으로 이거는 외래어인데다가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잘 들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럼 위험하다, 위험하다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죠. 먹거리 운동 조금 많이, 저기, 재생산 구조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가서 먹거리 단체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먹거리 쪽은 강사 역량이나 강사 풀이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거는 그렇고. 대기 쪽은, 워낙 그 연구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구비라든가 이런 게 기업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 기업하고 기업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봐줘야만 되는 행정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눈치들을 많이 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속 시원한 얘기가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저도 공부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공이 자연계가 아니고 인문계지 않습니까? 인문계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교수님 못지않는 하여튼 공부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많이 알게 됐죠. 울산대학교에 정책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위한 그 일종의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그 학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하려고 할 때 할 사람이 없다고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이제 끊기게 되면 못하면 또 안 줄지도 모르니까 지원을. 그래서 그냥 뭐 그럼 하지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야간이거든요. 야간에 조금만 부지런하면 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해서 일단 석사는 이제 정책대학원 나왔죠. 아니 전 논문 썼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최우수 논문상 받았습니다. 제목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의의와 성과 뭐 이런 식이었고 친환경 무상급식이 말로는 많이 떠들고 정치권도 완전히 이건 뭐 열풍이 불 정도로 핵심적 이슈가 됐다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뜻 관심도 안 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런 친환경 무상급식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 체계, 생산 체계, 공급 체계, 소비 체계를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 엮어주는 걸 실제로 울산 북구청에서 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고, 그거 모델이 이제 서울시청에서도 이제 같이 한 거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남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논문으로 지금 제가 썼었죠. 글쎄요, 한국에 없으면 외국도 괜찮아요. 아니 뭐 그렇다면 너무 없어 보이고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요.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하기 싫고 제가 경험한 걸로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예전에 변호사 시절에 인권 변호사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 송철호 시장 같이 해서 뭐, 영남권 3인방 인권 변호사 얘기도 들었지만, 이 양반 처음 인권 변호사 하면서 부산에서 활동하다가 현대중공업에서 골리앗 투쟁 하면서, 1990년도에 하면서 이제 그 공권력이 워낙 세게 나와서 이제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거의 투사 같은 이제 선동과 역할을 많이 했죠. 했는데, 저도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안 보이는 장소에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도와준다고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현대중공업이 그 운동장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찻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운동장. 지금은 이제 거기에 다 공장 들어서 버렸지만 그때 운동장이 있었는데 아침에 유인물 뿌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집에 가려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뭐 함성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현장 안에 직접 그때 3자 개입 금지하면서 이제 노동 현장하고 이제 그 저희 같은 활동가하고를 분리하려는 전술을 저쪽에서 썼단 말이죠. 전부 다 3자 개입으로 다 걸어서 이제 그 구속시켰던 때였는데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 양반은 이제 초청했다는 걸로 해서 가서 마이크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렁차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 특유의 선동가적 연설이 있어요. 아, 거의 빨려가는 수준. 그러니까 당시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활동가 물론 이제 가명 쓰는 일반 활동가고 그 양반은 변호사라는 직함을 활용하는 이제 거의 활동가급의 이제 활동을 하셨던 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 우리 같은 당시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뭐 이제 같이 활동을 하더라도 강단으로 갔으면 그건 강단에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변호사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선배는 많지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보여준 모습이 저는 사실은 좀 생경하면서도 야, 저렇게도 하시네? 라는 게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존경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게 제일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근거리에서 그 뵈면서 모셨던 분이 송초로 시장님인데, 송 시장님이 노무현 대통령이나처럼 결기가 있게 뭔가 선동적으로 막 하시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3인방 중에서 이런 결기, 뭐 선동,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가져가신 거다. 두 분 목까지 다 가져가서 써버렸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송 시장 옆에서 있으면서 이건 참 배워야겠다는 게 뭐가 있냐면, 송 시장이 보통도 이제 융합에 대한 얘기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원효 그 사상 화쟁 뭐 얘기하면서 융합적인 사고, 융합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무슨 아이디어 딱 내잖아요. 회의를 하다가 딱 내면 딱 받아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야 거기에다가 이거 붙이면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겠냐? 아, 그거는 상당히 좀 감탄스러울 정도였어요. 예.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본받을 만하고, 그래서 직접 겪은 걸로는 하여튼 뭐 그냥 롤모델 얘기한다 그러면 100% 다 롤모델은 아니지만 하여튼 내가 느끼는 직접 이렇게 겪었던 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롤모델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디저트 질문. 감옥 갔다 오셨어요? 예. 얼마나? 1년 6개월 받아서 1년 2개월 조금 안 되게 네. 살다 나왔어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좀 무시무시해요. 네. 집행유 시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위반, 방화, 공무집행 방해, 현주 건조물 침입, 두 개 더 있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7개가 붙었어요. 특별히. 전국경제인연합회라고 정경련 네. 여의도에 회관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까먹었네요. 14명인가 16명이 같이 이제 점거를 한 건데, 어딜 점거, 정경련 회장실을 점거했었어요. 당시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었고, 근데 요행이도 정 회장님이 그때 우리가 점거하기 바로 직전에 점심 먹으러 나가버렸어. 그래서 더 커지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 있었으면, 그때 당시 그 전두환 막바지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령 이제 감금, 요인 감금 이러면 이거 완전히 진짜 다 뒤집었을 뻔 했는데, 오히려 정 회장이 우리를 살려준 것 같기도 하고, 지나고 나니까 생각드는 게, 그때는 이제 그 전두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헌법까지도 이제 호헌이라는 말로, 그래서 당시 87년 9.5가 호헌 철폐, 파쇼타도 뭐 이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헌 철폐하라는 정치적 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재벌이 당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이런 것들이 워낙 극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점거를 했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여튼, 제목이 많이 붙었어요. 뭐 본의 아니게 저희가 전혀 폭행한 거 아니고요. 그냥 회장실 앞에 모여 뿔뿔이 있다가 딱 돼서 들어가자 하면서 제가 이제 전단지 뿌리고 후 외치고 쏙 들어간 것 뿐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거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거. 근데도 뭐 무시무시하게 막 붙였었어요. 86년에 들어 87년에 나왔죠. 저는 고문까지는 안 당했고요. 뭐 구치소 들어가서 고문이 아니라 뭐 하여튼 구치소 안에서 막 싸운 와중에서 뭐 교도관 와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고문하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폐쇄공포증 있죠. 지금도 없다고는 못하죠. 그러니까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러면 당시의 기억이 물론 이제 뭐 투쟁의 일념으로 했다면 아무런 뭣도 없겠지만 그것만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서 이제 그런 게 생각이 안 날 수는 없어서 간혹 가다가 불현듯 생각할 때는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무슨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래서 트라우마가 좀 길거나 이게 강렬하면 이게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거구나 트라우마라는 게 그런 생각은 저는 듭니다. 예쁘게 봐주세요.